자, 우선 우리가 이제 사진을 다섯 장씩 내시잖아요. 다섯 장씩 왜 다섯 장을 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이제 선생님들이 사진을 내실 때 제대로 내실 수 있어요. 일단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한 장의 사진의 완성도에 기대를 많이 걸어요. 그렇죠? 되게 한장 사진이 뭐 저녁노을이면 저녁노을이 예쁘게 찍히는 사진, 뭐 꽃사진은 꽃사진대로 이렇게 한장 사진에 사실은 목숨을 건다 그럴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 선생님들 혹시 사진집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집 보신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진집 보신 분 계시면. 예, 사진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주제로 그 40장, 50장, 50장이 더 되는 사진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제를 사진 40장, 50장, 뭐 100여 장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저희들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한장 사진을 잘 찍는 게 학습 목표가 아니에요. 한장 사진을 잘 찍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당연한 일 다음에 그렇게 잘 찍은 사진으로 얘기를 엮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하신다든지 뭐 파도 사진이야, 노을 사진이야, 산 사진이야, 단풍 사진이야 이런 걸 찍으시잖아요. 그런 걸 통상 소재주의라고 합니다. 소재주의, 소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죠.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여행 삼아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쁜 곳에 가서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념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또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걸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진을 평생을 찍어도 사진책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주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서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의 주제로 40장, 50장, 100장의 사진을 만들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게 저희 가진 같이 목표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다섯 장을 내라고 하느냐? 넉장을 내시면요, 기승전결이 있어서 얘기를 꾸미기가 쉬워요. 넉장은 사진을 올려보시면 넉장은 기승전결. 석장도 올리기가 쉬워요. 여섯 장도 올리기가 쉬워요. 짝수가 맞으면 좀 하기가 좀 용이해요. 다섯 장을 올리면 기승전결 후에 또한 장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다섯 장이 올려보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사진을 잘 찍는 법, 또 사진을 엮음 사진을 묶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편집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일괄 한 번에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걸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섯 장을 올릴 때 자신이 찍은 잘 찍은 사진 다섯 장을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뭐 꽃사진, 구름사진, 저녁 노을 사진, 바다 사진, 파도 사진 이렇게 해서 다섯 장을 올리더라도 그 다섯 장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연관관계를 가져야만 그게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훈련장에 오신 겁니다. 사진 잘 찍는 거는 주위에 사진 잘 찍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것도 저와 같이 공부하면 이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엮어서 한 권의 책의 양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방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어도 인생의 중반은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동안에 적어도 한권 이상의 책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작가로서 책을 한권 이상 내는 거.
저희 집에 있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는 책을 내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도 유명한 작가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훈련받을 때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최종 목표는 책을 내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우리 다 책을 한번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의 최종 목표는 책을 내는 것이고, 다섯 장씩 묶어 내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연관성 있는 사진들을 묶어 내어야 한다. 아시겠죠? 연관성 있는 사진을 묶어 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잘난 사진, 이쁜 사진, 잘 찍은 사진 다섯 장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따가 제가 내려둔 사진을 설명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들어보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네. 우선 지성우님 저 필기하고 있어 필기? 지성우님 필기해서 나눠주시기로 네, 했으니까 네 필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필기하셔가지고 나중에 톡방에 올려주시고 그것도 다른 선생님들이 또 보시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예. 시작하시죠? 제 영상 보입니까? 잘 이거, 보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요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공원, 가족, 친구 모두가 쉴 수 있는 것. 제목이 없어, 제목이. 그러니까 공원. 제목을 꼭 달고 작가님도 쓰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거는 제가 그 제목 달라고 하기 벌써 이전에 9월 22일 날 올린 거라서, 요거는 제가 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 어린이들과 개, 그것을 스치듯 지나치는 자동차, 할머니의 느린 발걸음, 구석의 아이들의 미래가 보인다. 밤의 공원은 화장을 잘한 예인처럼 화사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이게 밤의 공원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글을 읽으면 지금 홍기천 씨가 찍은 사진은 밤의 공원의 표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되게 중요하죠. 밤의 공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밤의 공원을 자기가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작가 노트에 되게 중요해요. 작가 노트는 쓰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자재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글 쓰는 연습도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밤의 공원에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어 다양한 얼굴들이 있단다 하는 것을 홍기진 씨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아닌 낮인 것 같은데? 아, 이건 밤인가 봐요. 아, 재밌네요. 아이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예쁘다. 자, 봐요. 우리 홍기천님이 찍은 사진 중에 재밌는 사진도 있지만 그냥 심심한 사진도 많아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 그 이제 저 폐지 줍는 이제 할아버지시죠? 아, 폐지 줍는 할아버지. 예. 그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우리 홍기천 씨는. 좋은 차가 있는데 그 안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대비 상황의 할아버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속보이게 보여주시는 거야. 은밀하게 보여줘야지. 그죠? 너무 빤하잖아. 그죠? 좀 더 충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 뭐 그렇다 치고. 이 사진은 밤에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조금 심심해 보이죠? 이 사진들도 보면 여기 사람도 있고 여기도 사람 뭔가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나 봐요 위에서. 예, 그 저거 뭐야 이동용 차량에서 커피하고 아이스크림 파는. 아 그렇구나. 아, 예. 파는 걸 이렇게 지키들 보고 있구나. 예. 예. 아이스크림을 팔고 요 표정은 참 재밌어요. 그죠? 조금 멀죠 사진이.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워낙 멀어서요. 이거 네. 좀 멀리서 찍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어야 되냐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좀 멀죠, 사진이. 그죠? 보시면. 이 정도면 좀 압축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 예. 아, 내가 찍으려는데 거리가 멀었단 말이야. 어? 거리가 멀은 걸 어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죠? 예. 그래서 미리 다가가 예. 있는 거예요. 다가가 있어야 돼요. 아씨, 그거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자주 그걸 보고 예지하는 능력을 키우면 이런 상황이 상황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죠. 조금 전 사진 나오면 다르죠? 완전히 임팩트 있죠? 예. 그죠? 이렇게 보는 예. 거.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홍기천 씨는 이, 예. 이 할머니와 손자인 것 같은데, 할머니와 손자의 예. 상황과 이 아저씨의 예.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찍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랬죠. 예. 그렇죠, 그죠? 그럴 때 자기가 예. 보고 싶어 하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할머니와 손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예.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였으니까, 요 세 개가 예.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용기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가까이 용기?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막 밀어붙이세요. 막 밀어붙이세요. 예.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그, 자기는 외국인이잖아. 예, 예. 상대 외국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예. 아유, 뭐라 그러면 한국말 하세요. 죄송합니다. 한국말 하세요. 한국말. 예? 예. 아, 그럼 다 용서해줘요. 우리가 외국 가서 예. 상대하기 용이한 게 뭐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예. 볼까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예. 이거 해놓고 합시다. 예, 무슨 질문일까요? 질문하세요. 예, 그 지금 선생님께서 그 크롭을 하셨잖아요. 잘랐었잖아요. 네. 네. 만약에 지금 송기천 씨가 네. 그렇게 멀리서 좀 찍고 난 뒤에 네. 이렇게 크롭을 해가지고 작품으로 내도 되는 건지. 되는데요. 예.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면 사진이 안 들죠. 예. 맨날 그렇게 하면 사진이 늘지를 않죠. 그렇겠죠? 예, 예 그게 그렇죠. 네, 볼 때 제대로 봐야죠. 볼 때 제대로 봐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지금 사진을 선생님들하고 한참 볼게요. 우리 멀리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홍기천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임팩트 다르죠? 보입니까? 예. 이렇게 차이가 예. 나요. 이렇게 자기가 찍고 싶은 게 이 할머니와 손자와 일하는 아저씨의 사진인데, 그러면 이렇게 탁 들어갔어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앞으로 다 모든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뭐 때문에 이걸 찍고 있나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찍으시면 돼요. 그것만 찍으시면 그림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예. 네. 네. 너무 많이 찍으려고 그래서 숙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이게 됐어? 딴 걸 열어준 것 같은데. 그렇네요. 왜 이게 됐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들을 볼까요? 뭐 길거리를 걸으면서 전화하고 있어. 일상적인 풍광이긴 하죠. 이거를 우리나라 작가 선생님 중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임응식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생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런 사진들의 가치를 뒀어요.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 그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한데 일상에 일어난 것들을 기록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계속 올라가죠. 그런 가치는 있어요. 그런 가치는 있지만 낯설어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 낯설게 보아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우리가 친숙한 것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낯설게 보아내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을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낯설게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시는 분은 미국이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시는 분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을 일상적으로 찍잖아요. 그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의 일상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찍혀요. 그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을 일상적이지 않게 또 다른 눈으로 본 듯한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판에 박힌 듯한 사진을 찍으시면 그게 별로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 키르기스스탄이 이렇게 생긴 동네에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어.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 뭐, 할머니, 어머니, 손자들인가? 그죠? 이런 식의 일상 중에서도 거기에 무슨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놔야 돼요. 이것도 괜찮죠? 아, 세상 어디 가나 똑같은 걸 하고 있구나. 한국에도 애들이 이걸 타고 있어요. 아, 키르기스스탄에도 이걸 타고 있구나. 이런 것은 있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중간에 있는데, 지금 우리 홍기천 씨 사진은 다 중간에 메인을 두고 찍고 있어요. 포커스를 맞출 때 중간으로 맞추는 버릇이 있어. 홍기천 씨 카메라 뭐 쓰세요? 아, D850인데요, 선생님.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저번 강의 때 선생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그 포커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마 지금 그 노이로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렌즈하고 회사가 틀려서 이게 핀이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중에 네. 이제 예, 문제점이, 제 문제점이 뭐냐면 핀이 안 맞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핀을 맞추면서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예. 최근에 찍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예 아주 정형화 된 그 스탠다드하게 찍으려고 현저하게 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토포커스죠. 예. 그래도 오토포커스로 찍는 거 아니에요? 예, 오토포커스로 잡았는데도 그게 예.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이 사진은 아마 그 조율을 좀 해서, 장비를 조율을 해서 지금 나갔던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예. 아직도 좀, 그 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 장비에 그죠? 대해서. 예, 예. 카메라 850 보면, 뒤에 포커스로 예. 움직이는 다이얼 있죠? 예,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예, 예. 이런 사진은 아이가 중간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리고 이 앞쪽이 넓어야 된다. 아이가 시선을 보는 쪽을 넓게 찍어라.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교과서적인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보는 순간 포커스를 여기도 옮겨놔야 돼요. 아, 예, 예. 그 다이얼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도 옮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만 있거든, 그 다이얼, 포커스 맞추는 게. 아, 그러니까 예, 예. 중간에만 놓는 거, 놓고 중간에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림을 볼 때, 아, 예. 아이가 이미 예. 읽을 때 샀다 누른 게 아니잖아요. 저기서 올 때부터, 아, 눌러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얼 샀다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아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예. 다가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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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더 볼까요? 이것도. 뭔 소리고? 우리 애기 소리인가? 자, 이 사진이 지금 중간에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한쪽으로 몰아보면 이런 사진이 되죠. 훨씬 운동감이 있죠, 이 사진이. 맞죠? 아, 예. 운동감이 있죠. 예. 이거를 순식간에 결정해서 샷다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 순식간이라는 게
훈련하시면, 예. 훈련하시면 그 순식간에 몸에 익어요. 그러니까 예. 그 순식간에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를 되라고 되게 하진 않거든요. 해보시면 예. 어렵지 않게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구글 밑에 채팅방에다가 제가 이문식 씨 그 사진 올려놨습니다. 이문식 작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홍기천님 사진, 홀로 사는 것과 함께 산다는 모든 것이 각자의 선택, 이렇게 하셨어요. 이 사진도 보면은, 이 사진과, 다 보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맥락의 사진이에요. 아마 결혼식, 뭐, 약혼식 이런 거 찍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홍기천 씨? 예, 예. 결혼 사진, 이제 웨딩 사진 찍는 거죠. 자기가 웨딩 사진 찍나? 저는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서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제가 그렇게 제가 아직 자신감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수업 마치면 이제 자신감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같은 예. 같은 등식의 사진이에요. 아무튼 아, 잘 찍었다. 이제 예,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부터는 연관성이 없어요. 예. 이 두 사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관성이 있는 사진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예. 이 두 사진,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따로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두 종류의 사진이 있어요. 넉장 중에 두 장은 같은 종류고 두 장은 또 다른 종류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다른 분들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사진을 안 본다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남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홍기철 씨가 약혼식 하는 사진을 두 장을 찍은 것이 같은 흐름,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 두 장이 같은 맥락이에요. 유형이 다른 사진을 두 종류의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찍은 두 부류의 사진으로 다섯 장을 내시든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 부류의 사진으로 다섯 장을 엮어서 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네, 오케이. 이걸 꼭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다 숙지하셔야 돼요. 홍기천 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잘 찍으세요. 예, 예. 열심히 사진 찍고 있어요. 여기서 아, 근데 좋겠다, 이 남자. 이쁜 섹시하고 결혼하네. 아, 부럽다. 우리 섹시 되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우리 섹시 돌아있는 거 아닌가? 이거 큰일 났네. 어휴, 큰일 났다. 자, 홍기천님. 혁명. 인내는 목적을 달성하지만 조급함을 파멸을 재촉한다. 사디의 말이네. 지금, 예, 키르기스스탄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죠? 아,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도 약간 좀, 아, 좀 아깝다. 자꾸 막, 참 좋긴 한데. 너무 들렸어요. 하늘이 너무 허망해. 그래서 이 허망한 말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허망함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어휴, 이 차가 직접, 진짜 불타는 창, 불을 태웠나 봐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 전날 저녁에 이제, 데모하면서요. 저희 네. 이제 차가 경찰차입니다. 어, 경찰차가. 네. 예, 예, 예. 네. 시민들이 이제 승리한 말입니다, 전에. 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아니, 지금 다시 여기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 돼갖고 네. 몰아내고 다시 점령됐습니다, 지금.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저 이쪽이 좀 통제 국가라서요. 네. 이쪽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좀 네, 알겠어요. 네, 네, 네. 이 사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문제를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이렇게 묶었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묶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진 있잖아요. 이런 사진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느 장소야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 뒤에의 광경들이 필요해요. 이 뒤에 광경들이. 근데 사람이 네. 모여, 많이 모여 있어 할 때는 그게 필요 없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압박할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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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우리 저기 홍기철 씨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네네.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서 여기서 카메라를 훨씬 더 숙였으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 카메라를 이렇게 한 장 찍고 카메라를 더 숙여서도 찍어야 돼요. 숙인다는 말 아시죠? 제 지금 제 영상 보입니까 여러분? 제 얼굴 예. 홍기천 씨는 요 정도에서 찍었어. 조금 요 정도에서. 근데 이게 쑥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예. 그러면 다른 분들 사진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주 좋은 사진을 찍었네요. 예, 숙제를 5장 내는 요령을 제대로 터득하신 숙제를 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거 대단히 잘 찍었어요. 이 사진도 참 좋네요. 이 사진 느낌 있어요. 이 사진은 약간 오늘 홍기천 씨만 너무 많이 다루다가 시간 넘길 것 같은데 이거. 네, 왜냐하면 다 다른 분한테 보탬이 될 거예요. 어어. 포토샵이 왜 안 뜨냐? 네,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라 이제 홍기천 씨도 그만해. 한 장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왜 안 뜨세요? 이것도 이렇게 잘렸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이 신경 거슬리는 게 요 부분 예. 아시죠? 요 부분이 신경 거슬리는 게 여기서 툭 치면은 되게 불안한 상태의 느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이해되시죠? 예. 아,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포토샵이 열리지도 않습니까? 아, 아 이거. 아, 여기 있다, 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띄워놓은 거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아, 죄송해요. 예. 자. 이게 내 사진을 안 보니까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리를 뜨지 마시고 남의 강의를 잘 들으셔야지 자신의 사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 거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느낌 다르죠? 아 느낌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는 거죠. 아직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은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완전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까 사진은 이리로 시선이 빠져나가요. 시선이. 여기 머물러 있죠. 예. 빠져나가요. 그런데 사진은 시선이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화면 안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맴돌면서 하죠. 쭉 갔다가 다시 퉁 튕겨서 이렇게 다시 시선이 갔다 오고 이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아, 한숨 쉬지 마세요.